네, 저는 감독님이 누군지 아시죠? 그 치과에서 남편 역을 맡은 손도 군복 안 입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그 처음에 출연제의를 해주셨는데 뭐 저의 전작들을 보고 저희가 나쁜 놈 역할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맞으신다는 것을 믿고 응했습니다. 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뭐 현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그 연기를 하실 때 어떤 뭐 주문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냥 두시더라고요. 방목했어요 저를. 그러니까 나쁜 놈 연기를 많이 했던 터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니까 어? 괜찮은데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너무 편하게 방목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께서 제 전작들을 보시고 역할과 어울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가장 먼저 이 시나리오를 왜 썼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지 너무 궁금해서 바로 제가 만남을 요청을 했고 이 질문을 처음 했는데 네, 그 대답을 해주신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돼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데 뭐가 비슷했는지 관객들이 그 얘기만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는데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뭐지? 또 풍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해답을 제시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풍력성을 반추하는 그런 영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겁니다. 네. 저는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효진 씨가 나온다 그래서 뭐 누나거나 애인이겠거나 했는데 뭐 남편이 있는. 네. 그게 뭐 영화의 그 배경하고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영 역할 맡았던 이가섭이라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못 알아보시겠죠? 저는 캐스팅 되게 된 거는 정작 양치기들이란 작품에서 제가 준호란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거 보시고 감독님이 캐스팅 해주셔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처음에서 저 혼자 부담감 많이 있었는데 주변에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감독님조차도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연기하는 데는 되게 힘들고 막 그런 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아무리 이제 주인공이라고 해도 모든 씬에 다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씬에 다 나오시잖아요. 그런 거에 뭐 체력적인 부담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없었어요? 이제 원테이크다 보니까 그 리허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들어갈 때는 리허설을 한 것 더 이상의 에너지를 써서 빨리 뭔가 테이크 많이 안 가고 이렇게 리허설을 그만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리허설 많이 하고 배우들 많이 믿었고 감독님도 많이 믿어가지고 저 제 자신도 많이 믿었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차례 들어갔어요. 김근태 씨.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문승현 역을 맡았던 김근태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감독님을 뵀을 때 저는 이제 군인 하면은 좀 머리가 좀 사실은 군인들이 이렇게 완전 빡빡 머리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좀 진짜 현실 군인처럼 살짝 뭐 좀 부려가지고 잘라서 갔는데 감독님이 저보다 머리가 짧으신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날에 바로 머리를 다시 자르고 이제 다들 다시 갔는데 촬영 분위기가 되게 화목하면서도 집중할 때 확실히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저는 좀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너무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제가 막 어제 얘기했거든요. 배우분들이 얘기할 때는 감독님이 좀 나가 계시고 감독님이 얘기할 때는 배우분들이 나가 있고 이러면 어떨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안 되고. 네, 저는 태우 역할을 맡은 박항섭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하게 된 거는 급하게 뭐가 체인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추천을 받고 사진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프로필이 제 밖에 나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셀카를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래 머리만 자르면 되겠군요 해가지고 가서 리딩을 하고 현장을 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 어려웠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감독님께서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괜찮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가세비한테도 미안하고 지현이 형님한테도 미안하고 때리면서 많이 압박했죠. 처음 때려봐가지고 사람을. 근데 뭐 그 장면 뭐 처음 이제 여관방에서 폭력장 폭행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우통까지 벗고 뭐 이런 장면인데 그걸 어떻게 찍으셨는지 사실 그 뭐 액션 장면을 찍을 때 의외의 상황에서 막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치고 맞고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이 하고 액션이 없는 영화에서도 뭐 스턴트를 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안 다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이게 합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수직으로 내려가는 폭행이다 보니까 가세비한테 사과 먼저 하고 미안하다 한 번에 가자 미안하다 하고 세게 때려달라고 네, 가세비도 이 안 물고 저도 눈 딱 감고 그냥 그렇죠. 진짜로 때린 걸로 그냥 뭐, 그런 경우가 있대 맞는 장면이 있는데 테이크 뭐 오케이가 안 돼서 30번 따고 맞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 영화가 아니고 다른 영화 그 정도 간 적 있어 가지고 저는 맞고 이런 때리는 게 힘들었지 맞는 거는 좋았습니다. 아니 그 뭐 할 때 더 세게 때려 달라고 했어요. 저 강섭이한테도 더 세게 때려 달라고 하고 나서 후회하고 맞고 나서 여기 빨개져가지고 막 그 아이스팩 여기다 대고 있고 막. 근데 그 후반부에 보면 그 소희 누나랑 또 네. 때린 씬 나오는데 그 씬을 한 서른 테이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34 테이크 정확히. 네,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때 맞은 걸로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게 한 테이크 안에서 이루어지죠. 서로 따고 주고 만드는 게. 네네. 그걸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뭐 그러면 마이클 감독님한테 넘겨서 영화를 찍을 때 이제 형식을 결정 그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군대와 가정. 폭력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식을 이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이거를 커트를 나눠서 찍을 수도 있고 롱테이크를 하면 어떤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그 정하고 찍게 되신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시나리오 쓰기 전에 아이템 단계에서 주용이랑 캐릭터가 전체 씬에 다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주인공이 한 장면도 안 나오는 장면이 모든 장면이 나와야 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썼고 그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나리오 완성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 임무를 따라가는 카메라의 형식을 취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4:3으로 찍어야 된다는 걸 했고 근데 사실 4:3으로 결정한 이유도 또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한 인물을 따라가는 카메라라고 했을 때 이 시나리오에는 4:3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더 중요한 건 나눠 찍거나 어떻게 뭐 길게 찍거나 이거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촬영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 초반에 그걸 결정을 하자 한 번, 두 번, 2회차 정도 찍고 나서 결정을 하자 라고 했는데 찍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길게 길게 가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촬영 중간에 결정했어요. 제가 하나 정도만 더 질문 드리고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상적인 게 이제 처음에 군인들이 나가서 같이 회식을 하잖아요. 뭐 닭도리탕인지 뭔지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근데 그 매형을 만나서도 신도시 인천인데 매형은 인천 마크 이런 아파트인데 먹는 데는 어디 유원지 같은 데서 먹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먹는 장소에 유사성, 거기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미영화에 딱 그 데뷔되면서도 하나의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그렇게 약간 이질적인 데인데, 같은 장소, 비슷한 장소에 찍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그 식사 장면을 공들여서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리허설도 되게 많이 했고, 그 식사 장면 찍은 데는 둘 다 현장에 배우들하고 같이 가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아이폰으로 다 찍어 놓고, 실제 촬영 들어갈 때는 찍어놓은 그대로 거의 찍었어요. 거의 동선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과 뒤가 조금 이렇게 겹쳐 보이게 하는 효과를 식사 장면에서 좀 내려고 저는 나름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되게 한국적인 식사 장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양반다리에서 앉는 그런 느낌, 술을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받고 하는 한국적인 문화가 좀 묻어나는 장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 도전이라면 도전이었는데 관습적으로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씨는 이를테면 뭐 AB 이런 식으로 찍는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장면만 되게 특이한데 종업원들이 안 나와요. 서빙도 자기네들이 하고 이렇게 따라먹고 그러면서, 그리고 뭐 모두 다 앉아있는 장면이 없고 누군가 일어나 있거나 서로 앉으라고 그러는데 뭐 관심 뭐 형식적인 친절을 베푸는 장면이겠죠. 거기서 감독님의 의도가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객분들 뭐